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탁에 6명이 앉아있대요. 원탁에 6명 앉아있대요. 양옆에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과 서로 한 번씩 봤어야 돼요. 이거 문제 유형별로 공부한 애들은요, 이 말 없다고 쳐볼까요? 양옆에 제외한 사람, 이런 말이 없다고 쳐봅시다. 6명이 있는데 6명이 전부 다 악수를 하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악수합니까? 이렇게도 악수하고 이렇게도 악수하고 이렇게도 악수해야 되지. 얘 하나만 본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 가한가? 그 다음 얘는 어떻게? 이렇게도 악수하고 악수하게 되겠지. 이렇게 다 그어버리면 어떤 모양이 나오겠냐? 이렇게 내용 나오고 얘는 어떻게? 이렇게. 얘는 어떻게? 이렇게. 얘는 어떻게? 똑같이 뭐 그릴 거 다 그렸지. 이런 모양 나오겠지. 뭔 말하는지 이해 가야 하나? 한마디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육각형의 대각선 싹 다 그린 거랑 똑같은 거지. 육각형의 변의 개수까지 포함해서. 무슨 말인지 얘가? 근데 이거 기계적으로 풀면은 애들이 식을 어떻게 세우냐면, 아, 육각형이니까 여섯 명이니까 6 플러스 대각선의 개수니까 2분의 6 곱하기 6 마이너스 3 해놓고선 얘랑 얘랑 약분되고 3, 얘 3이니까 3, 3은 9, 9 플러스 5, 6이니까 15. 그래서 15를 답을 찾으라는 이념이 없냐? 없지. 왜 없을까? 그래서 기계적으로 풀면 절대 안 됩니다. 이거 왜 없어, 답이? 양옆에 사람 제외한다 그랬지. 이게 무슨 말이야? 양옆에 사람 제외하면 얘하고 얘는 안 된다는 얘기지. 얘하고 얘도 안 된다는 얘기지. 얘하고 얘도 안 된다는 얘기네. 못 빼라는 얘기. 변 빼라는 얘기지. 변 빼고 뭐만 얘기하는 거야? 대각선만 얘기하는 거지. 얘네는 이해가 안 가. 그렇다면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야 돼. 한국말로 나와야 돼. 얘네 이해 갔어? 예를 들면 이런 거 믿어봐. 오른쪽 그림과 같이 위치한 여섯 도시, 다른 도시 거치지 않고 직접 왕래할 수 있는 도로를 각각 하나씩 건설할 때 만들어진 도로의 개수 라고 한다면 얘랑 포함해야 하는 거야? 얘는 얘랑 포함하는 거야? 안 하는 거야? 포함하는 거죠. 아, 그럼 얘는 뭐야? 변 플러스 대각선 개수지. 근데 위에 건 어떻게 해? 양옆에 사람 제외하고 변은 빼야지. 대각선 개수는 뭐 되겠지. 문제 꼼꼼하게 읽어야 돼. 여기서 혹시 15개 나왔니?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? 이게 대각선을 얘기하는 거죠, 대각선. 이해 갔어, 안 갔어? 진짜 이해 갔어?